반수 여러분, 공PD입니다. 제가 요새 엄청나게 큰 고민이 하나가 생겼어요. 진짜 이거는 어디 가서 말 못할 그런 제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고민인데, 그 고민이 뭐냐면 우리 회사의 대표, 우리 회사의 자랑, 우리 회사의 돈주 공대생이 틈만 나면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똥파토를 존나 개껴. 진짜 이거는 지금 찍고 있는 조PD나 도리PD도 다 느낄 텐데, 심지어 방구 끄고 자랑을 해요 우리한테 맨날. 내 방구 꼈다.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, 만약에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촬영하기 전에 밥을 먹어요. 갑자기 딱 앉아있다 밥 맛있게 먹고 먹다가 스멜 이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하죠. 그럼 이제 저희가 아 하면 이제 혼자 방구 냄새 좋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니 미친 새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공대생생 다시는 방구를 못 끼게 박살을 내보려고 뭐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, 이 조그마한 친구가 이제 똥방구 냄새가 무지개 나는 스프레이입니다. 이걸 한번 이렇게 싹 뿌리면 온 사방에 이제 개심한 똥방구 냄새로 이제 이렇게 전염이 돼.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치기 전에 저희가 또 냄새를 한번 맡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일단 냄새를 한번 먼저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씨! 가까이서 한번 맡아보세요. 자, 한번 맡아보세요. 한번 맡아보세요. 개 박살을! 박살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솔직히 자고 있는데, 존나 뿌리지. 안 일어났는데. 이게 빵구 냄새 적응됐나봐. 아 냄새야 씨. 아 냄새 나 아니다. 니가 비비고 맡아봐. 아 아 똥냄새야. 아, 미안하다. 아 좀 방구 좀 끼지 뭐. 밥 먹자. 뭐 먹을래? 맛있는 거. 내가 시킨다. 아이 씨발. 아 되게 죽을 것 같다. 어디 아프나? 아 너 너무 웃기잖아. 정신을 못 차려. 와 개맛있겠다 근데. 좋겠습니다. 니네 중독 먹어. 니네 감기 걸렸다. 왜 나 아프노? 우리 회사 사람들 난 안 아프다. 니네 장이 개쓰레기다 이거. 그렇긴 하다. 웃지 마. 아 X하지 마라 진짜라. 어. 야 근데 나는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끼냐. 맞아 니네. 아 뭘 맞아. 아니 뭘 맞아요. 방금 뒷다리도 방금 아니 니가 내가 대봐라. 내가 니가 대봐도 나는 니가 니처럼 그렇게 밥 먹는 식당에서 방구 뿜기지.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고 우리 엄마 아빠도 이걸로 뭐라 한다. 자랑이다 임마. 밥상에서 방구 끼는 게 자랑이가. 자랑이가. 아니 이거 하라니. 몰랐다. 아 니가 사랑해서 알린 거 아이가. 어? 아니 니가 사랑해서 방구는 좀 알리려니까 밥 먹고 있는 거. 방구 냄새야. 니가 그래도 니 방구 하나 씨. 밥 안 먹어. 안 먹어 그냥. 뭐? 야, 피자 냄새 때문에 빵구 냄새가 안 난다. 아 냄새. 오야 진짜 심하다. 야 내가 뭐 잘못 먹었나 어제? 이 디테일이다. 아니 일단 내 똥구 냄새 맡아보라고. 겁난다고. 저 냄새 똑같은지 맡아보라고. 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승규. 아니 아 빨리. 아니 미친. 빨리 맡아보라. 아 미친. 아 개기야. 니가 니 똥구 냄새 맡아봐라. 내가 내 똥구 냄새를 어떻게 맡는데. 계속 씻고 있으니까 따라와. 그럼 좀 신나. 나 그 칫솔 좀 가져갈게. 어떤 거? 칫솔, 칫솔. 칫솔? 어. 칫솔 몇 개 뭐지? 이건가? 이게 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돼? 아이고다. 간다. 치약 날 것 같아. 치약 거기 있나 혹시? 치약. 이상한 거 아니지? 아니. 화장실에서 개꿀거라. 아, 냄새인데. 야, 그거지. 그거야. 죽을래 진짜로 너네. 아 어떻게 하면 모를까 봤는데. 아!
세면 끝장난다. 야, 세번이 심하나? 이게 심하나? 이게 더 심하지. 너네 졸라 수상하다 지금. 그래서 카메라 세팅 졸라 수상하다 지금. 아, 원래 뿌리를 했는데 졸라 수상하다. 뿌리를 했는데 야, 카메라 세팅 딱 여기 돼있다 지금. 지금 졸라 수상해 여러분들. 어? 졸라 수상해. 여기 어딨어 지금? 있기는 뭐 내가 해줄게. 뭐 뭘로 해줄까? 뭘 하면 돼? 아 뭐 해줄 거 없다. 저 테라 한 명 먼저 내려. 골수 안에다가 뭐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. 아 다 드세요.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이거 진짜